한밤의 소꿉놀이. 아이들 사연이 이게 섬뜩한데. 아.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서윤이였는데요. 서로 옆집에 사는 이 두 아이는 유치원 갈 때 매일 아침 나란히 서서 유치원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유치원에서는 또 하루 종일 둘이 붙어 다니고 하원한 다음에는 하루는 수아네, 하루는 서윤이네.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놀러 다니기 굉장히 바빴어요. 특히 수아네 집에는요. 두 아이만의 작은 아지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두 아이가 몸을 숨기기 굉장히 좋은 작고 예쁜 인디언 텐트. 두 아이는 수아의 방에 있는 이 인디언 텐트에서 소근소근 비밀 얘기도 하고요. 동화책도 읽고 소꿉놀이도 하곤 했는데요. 너무 좋아. 거야, 둘만 있어도.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 가던 서윤이가 그만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이고 만 겁니다. 아, 어떡해. 서윤 엄마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고 애타게 울부짖었지만 안타깝게도 서윤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서윤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아. 난리 났겠네. 수아가 자기 딸이 그렇게 붙어 다니던 서윤이가 없어졌는데도 서윤이를 찾지도 않고 그냥 방글방글 웃으면서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나 어려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서윤의 가족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밤에 자고 있는데 수아네 엄마가 깬 거예요. 그 이유는 달그락 달그락 뭔가 서로 부딪히는 듯한 소리 때문이었는데. 도둑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수아방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아해진 수아 엄마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인디언 텐트 안에 그림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수아야, 너 지금 누구랑 있니? 텐트 안에는? 수아야. 예전에 서윤이네 집에서 선물했던 아이 크기의 곰 인형이 함께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아, 수아야. 내일 유치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얼른 자자. 싫어. 더 놀고 싶어. 서윤이도 더 놀고 싶대. 서윤이? 서윤이가 더 놀고 싶대? 응, 더 놀고 싶대. 너무 심심하대. 이거 섬뜩하네. 어? 갑자기 튀어나온 죽은 아이의 이름에 수아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짠한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놀아 하고선 텐트 옆에 이렇게 살짝 기대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 잠이 든 수아 엄마가 눈을 떴는데 서윤이 아프지? 아프면 죽 먹어야 된대. 뜨거우니까 호흡 불어줄게. 플라스틱 숟가락을 들더니 서윤이 맛있어? 서윤이 이제 안 아파? 그 모습을 본 수아 엄마는
온몸의 털이 삐죽 이상하네. 서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 이상한 한밤중의 소꿉놀이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아의 부모님이 자러 들어가면 새벽까지 계속 혼자만의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수아야, 이제 늦었잖아. 넌 자야지. 싫어! 수아랑 서인이랑 놀아야 돼! 엄마 자리로 가! 김수아! 자리로 가! 딸의 변화에 깜짝 놀란 수아 엄마는 결국에는 이 소꿉놀이를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수아 엄마는 일부러 수아 앞에서 엄마 먼저 잘게. 잘게. 일찍 잠을 자는 척했어요. 그런데 또 소꿉놀이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김수아, 너 딱 걸렸어. 얼른 잠 안 자? 곰돌이 인형의 머리가 돌아봐.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자가? 곰 인형의 그림자가. 수아야! 수아야! 여보! 여보 일세! 그 속에서 정체불명의 기괴한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같이 섞여서 들린다고. 두개가 들잖아 지금. 두 개야. 곧바로 열쇠를 찾아서 문을 막 열어젖혔어요. 그랬더니 수아야, 문 왜 잠갔어? 내가 안 그랬어. 서연이가 그랬어. 그 순간 이때까지 수아가 얘기했던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졸려? 서연이 맛있게 먹어. 수아랑 서연이랑 놀아야 돼. 그렇지, 서연아. 수아 엄마는 이제 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서연이 이제 없어. 소꿉놀이 그만해. 엄마. 엄마 왜 서연이 없다고 해? 서연이 여기 있잖아. 제발 좀. 수아야. 수아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지만 수아 엄마는 단호하게 소꿉놀이 세트와 곰인형을 뺏어서 숨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어두웠어요. 그래도 오늘은 수아도 잠을 좀 자겠지 싶은 마음에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안방 문이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수아니? 천둥 소리에 수아가 놀랐나 보다 생각한 수아의 엄마가 침대를 내려가려는데 갑자기 방 가운데 수아가 등을 돌린 채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수아야! 수아야 괜찮니? 이거 이거 뭐라고? 놀고 싶은데 같이 놀고 싶은데 뒤를 돌아본 그 아이는 죽은 서윤이었어. 어이구 애가. 그러면 그래서 수아 엄마는 무당집을 찾기로 합니다. 웬 애를 데리고 왔네? 자기 집이 아니지? 수아 엄마를 보자마자 무당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조그만 게 안 좋게 갔구만. 근데 쟤는 저기 왜 붙었을까? 자기 혹시 딸 있어? 네, 딸 있어요. 사실 딸 때문에 왔어요. 네 딸은 내가 한번 봐야겠으니까 미리 데리고 와봐. 네. 그리고 며칠 뒤 수아는 오랜만에 해맑은 얼굴로 방방 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바닷가에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바다 느낌이 이런데. 다 왔다. 수아야, 다 왔다. 우리 얼른 물에 들어가서 놀까? 응. 엄마, 나 여기 왜 데려왔어? 수아의 부모님이 가려는 그곳. 바닷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수아 엄마가 찾아갔던 무당집이었어요. 여기 바다 아니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해? 수아야, 잠깐만 다녀오자. 싫어! 가기 싫어! 수아야, 가기 싫어! 수아야! 싫어! 나온 이모. 오. 이모라는 그 말. 서윤이가 수아의 엄마를 부르던 호칭이었거든요. 너 누구야? 어? 우리 수아한테 어떻게 한 거야? 어? 너 누구야? 그때 무당을 보자 수아는 다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고 무당은 수아를 감싸 안았어요. 진짜 무섭다. 무당은 축 늘어진 수아를 방 안에 바로 눕히고 오색 천을 덮은 뒤 방울을 흔들면서 수아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 무서워. 너무 아파.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 아파. 너무 아파. 혼자서는 너무 무서워. 아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가서. 무당이 내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죽은 서윤이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었어. 서윤이의 목소리가 아프다고, 무섭다고 엉엉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수아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수아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빌기 시작했어요. 나 서윤이만 생각하면 이모도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 서윤이 무섭지 않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될게. 그러니까 우리 수아, 수아는 잘 도와줘라. 이모가 이렇게 부탁할게. 수아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엄마. 깨어난 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안녕 손을 들고 갔어. 그 말처럼 정말 서윤이가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그날 이후 수아는 한밤중에 소꿉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곰인형을 보고 서윤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었죠.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아 엄마는 이때 생각을 하면 섬뜩하면서도 먼저 떠난 서윤이의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